안녕하십니까. 정풍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생극, 대운의 생극에 따른 대운의 힘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명리정종에 보면은 대운은 천간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운은 천간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리약은 고전에 보면, 천간과 지지가 10년을 주관한다고 보되, 천간 지지의 생극에 따라 그 힘을 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천수에서도 지지의 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지지의 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대운이 생했을 때, 천간이 지지를 생했을 때 또는 지지가 천간을 생했을 때 또는 이 천간이 지지를 극했을 때 또는 지지가 천간을 극했을 때에 천간과 지지의 그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요번 시간에는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계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두법 위에서 덮는다 이래 되는 계두법. 그래서 신묘대운이다라고 하면은 금극목 이래 되죠.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경우, 계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거는 힘이 40%고 요거는 60% 정도 된다. 요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맹량이라는 학문은 어떤 통계학처럼 딱딱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금극목 이러면 목이 극을 받으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는 맞아. 그런데 뭐 정확하게 뭐 천간은 몇 프로다, 지지는 몇 프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절각법을 보시면은, 이제 절각법은 흔히들 우리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만약에 갑신대운이다라고 했을 때 금극목이래 가지고 지지가 천간을 극하죠. 지지가 천간을 극하기 때문에 천간의 힘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거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극에 따른 대운의 힘의 크기는 이제 보면은,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경우가 있고,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경우가 있고,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과연 정관이 힘이 크느냐, 지지가 힘이 크느냐, 지지와 정관의 힘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이론 서적이라든지 강의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대운은 지지를 중요시한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운은 지지를 중요시한다. 지지의 힘이 더 크다. 또는 고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운은 지지가 더 힘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다수설입니다. 대부분이 다수설입니다. 근데 이제 시중 이론 서적이라든지 뭐어그 강의하는 분들도 천간의 힘이 지지 힘보다 대운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대운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힘이 천간의 힘보다 크다. 그러나 몇 프로 더 크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천간이 지지보다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맞고 다수설이고, 그 다음에
생극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요거 보면은 갑오대운 같은 경우에는 통근이 안 됐어요. 오 안에 이제 지장간에 보면은 병기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화가 갑의 생을 받지만 통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화가 만약에 길신이라면 갑의 생을 받으니까 오화 본래의 힘보다는 생을 받으니까 더큰 힘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몇 프로 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신축대운 같은 경우에는 토생금 이래 가지고 이제 지지가 천간을 생하죠.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데 신금이 만약에 길신이라면 지지의 생을 받으니까 신금 본래의 힘보다는 더큰 힘을 받겠죠. 이게 더큰 힘을 받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진대운을 보면 이제 진 안에 이제 이게 지장간에 을계무 이래 들어가지고 갑진대운은 통근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의 힘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통근이 된 경우에는 통근이 안된 경우와는 달리 이 극의 힘이 큽니다. 통근이 안된 경우하고 통근이 된 경우하고는 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근이 됐기 때문에 갑이 진토를 극하는 힘이 아주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토가 만약에 길신이라고 했을 때 극을 받았기 때문에 갑목에 극을 받았기 때문에 진토의 힘이 확 줄어들겠죠. 그게 만약에 이게 귀신이라고 했을 때는 갑목에 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흉함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신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가 천간을 극하죠. 이제 원리는 똑같죠. 요거하고 천간의 지지를 극하는 거하고 천간의 지지를 지지가 천간을 극했을 때하고 원리는 같죠. 요거는 이제 지지가 천간을 극했으니까 만약에 신사대운에서 신금이라는 것이 길신이라면 지지의 극을 받았기 때문에 길함이 덜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길신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같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힘이 들어오는 거죠. 천간과 지지가 같으면 만약에 이 운이 길신이라면 크게 발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흉신이라면 크게 흉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죠. 이게 아주 대운 중에서도 이런 대운이 길하면 아주 길하고 흉하면 아주 흉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대운을 이렇게 쭉 사주 원곡 밑에서 대운을 이제 쭉 적어 놓고 설명을 할때그 대운이 동서남북, 동방운, 서방운, 남방운, 북방운으로 흐른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사주 원곡과 대비해 가지고 이제 탁 적석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운을 적용할 때 일일이 적용하는 것보다 천간과 지지를 사주 원곡에 하나하나 대입하기 전에 사주가 덥다면 만약에 북방운으로 흐르면 아 이거는 뭐 괜찮겠다. 또는 사주가 춥다면 뭐 동방운, 남방운으로 흐르면 이 사람은 좀어좀 그래도 발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극에 따라서 천간과 지지의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튼 생을 받으면 지지가 힘이 커지는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학처럼 정확한 계량화된 수치가 나온 것도 없고
지지의 힘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